네, 안녕하세요. 카프라 TV 시청자 여러분, 제임스 아니고요. 오늘은 4월 1일 점심시간 12시 6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LA 카운티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픈되는 LA COVID Grant Keep Our Shops on the Block Personal Care and Retail Recovery Grant,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그 만불까지 주는 그랜트고요. 두 번째는 지금 targeted EIDL advance, 그러니까 만불까지 채워주는 탕감되는 full grant, SBA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받으셔가지고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팔로우업 이메일들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Okay, so 손님이 어저께 SBA에서 어떤 개인한테, 그러니까 no reply, 그러니까 automatic 자동 이메일 말고 개인 SBA 직원한테 이런 메일이 왔는데요. Good afternoon. I am a member of the processing team assigned to gather information related to your targeted economic advance, TEA. Could you please return with the following requests? 안녕하세요. 저는 SBA에서 일하는 그 targeted economic advance라고 썼는데, 뭐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이제 팔로우업을 해드립니다. 본인은 저한테 이거를 답장을 해주세요. Copy of a valid driver's license, 여러분의 ID,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앞뒤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a good time to schedule a phone call,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please respond within 7 calendar days or SBA will deactivate the file. 여러분은 일주일 안으로, 7일 안으로 SBA한테 연락을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름하고 뭐 타이틀하고 SBA 전화번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메일에다가 reply를 하셔야 돼요. 답장을 하셔야 되는데, 답장을 하실 때 미리 전화기로 driver's license 앞에 사진, 뒤에 사진 따로따로 찍으시고 답장을 하실 때 그 사진들을 그 attachment로 이메일 답장을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앞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뭘로 하셔야 되냐면 a good time to schedule phone call, 그러니까 언제 내가 전화 통화가 가능한지 이제 스케줄을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거기다 쓰세요. anytime is okay, 뭐 아무 때나 전화해도 저희가 받을 거라고 답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페이먼트 나가는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요렇게 팔로우업을 하시면 됩니다. Alright. 두 번째는 이 LA COVID-19 Relief Fund, 그 LISC에서 나오는 건데요. 요거를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프로그램 이름은 Keep Our Shops on the Block, 그러니까 우리 가게들, 우리 커뮤니티에 지키자, 뭐 이런 얘기인데, 요번 거는 Personal Care and Retail Recovery Grant입니다. 그래서 그 Personal Care Service, 뭐 지압소, 뭐 일단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은 4월 5일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11일 날까지, 그 Sunday까지 열고요. 그 다음에 2차는 4월 26일부터 5월 2일 날까지 열립니다. 해당 사항은 여기 써 있는데요. 미장원, 그러니까 뭐 헤어 살론, 그러니까 미용실, 뷰티 살론, 미용실 같은 얘기죠. 네일 살론, 그 다음에 에스테티션 오피스, 뭐 스킨 케어, 일렉트로로지, 일렉트로로지도 스킨 케어 어느 뭐 스킬입니다. 바버샵, 그러니까 저기 남자들이 다니는 뭐야 이발소, 그 다음에 신발 가게, 신발 구두 수선, 드라이 클리너, 세탁소, 꽃 가게, 파티 서플라이, 책방, 빵집, 도넛 가게, variety discount store, 뭐 99 cent store 같은 거, 디스카운트 가게, community grocery store market, 그러니까 마켓 같은 거. 근데 이제 community grocery store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그 큰 대기업들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마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옷 가게, 이거 되게 큰 겁니다. 옷 가게 되고, automotive or appliance repair shop,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 또는 appliance, 뭐 저기 가정 기구, 기계, 뭐 저기 냉장고 repair, 뭐 whatever, television repair, 뭐 이런 가게 있으면, 근데 acupuncturist, 요거 한인분들 많이 하시죠? 한의사들도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personal gift store, 비디오 게임 가게, 보석 가게, 태투 가게, 저기 판 가게, 그다음에 액세서리 가게, 그리고 based on county of Los Angeles excluding city of LA, 그러니까 okay, so LA county는 되는데 city of LA는 안 됩니다. LA 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LA시 바깥에 계신데 아직도 LA 카운티에 있는 비즈니스들만 해당이 되고 브릭 앤 모터 여러분은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건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버 뭐 리프트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아, 여러분의 1년의 매상이 2019년도 아니면 2020년도 세금 보고를 봤을 때 매상이 100만 불 넘으면 안 되고요. Cannot have received the CRF funded grant from the County of Los Angeles 2021. 2021년도에 LA 카운티에서 다른 그랜트를 받았으면 안 됩니다. CRF는 Community Reinvestment 뭐 펀드라는 말인데 이거 만약에 모르시면 아마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비즈니스가 2019년도 9월 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셨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웨비너는 스케줄이 이렇게 됩니다. 한국어는 월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있고요. 요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대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4월 5일 날서부터 4월 11일 날 열리고요. 만약에 그 이게 월요일 날 열리고 나서 이거를 신청을 원하시면은 저희 캡플라 TV에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캡플라 TV 스페이스 LA 코비드 펀드라고 치시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이 LA 코비드 그랜트에 대한 그 애플리케이션 그 따라하세요라는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 따라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이 그랜트는 470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2차로 나누니까 아마 첫 라운드에서 235개 235개 그다음에 2차에서 235개가 나갈 걸로 예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